고향이, 고향의 봄. 여러분, 다 고향이 그립죠? 난조사입니다. Hello, friend. This is Seoul. I am with great my friend. With love, okay, love. Hello, Assalamu alaikum. Assalamu alaikum. This is I am Seoul, Korea. I'm visiting my channel. Thank you. I am Seoul, Korea. 난초 사랑은 베란다에서 취미로 난초를 배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봄이죠. 제가 하모니카로 고향에 봄을 불렀습니다. 고향에 봄, 제가 하모니카 이게 일제 톰보 D 샵키입니다. D 샵키. 저는 분명히 다 모든 걸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면이 끝나가지고 3월달입니다. 봄 신화가 막 올라올 때예요. 올라올 때 하면은 여러분 난초를 이제 이렇게 이제 분갈이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할 때입니다. 분갈이는 봄 가을에 한다 그럽니다. 근데 작년 가을에 했는데 봄에 봄 가을에 한다 하니까 봄에 해도 되냐 그러는데 질문이 막 와요. 그래서 작년에 하신 거를 했는데 봄 가을에 분갈이 한다 보니까 봄에 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갈이는 이제 작년 가을에 안 했으면 봄에 하는 게 좋고 한여름에 해서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갈이는 봄 가을에 한다. 그러나 분갈이가 요즘은 휴면이 끝나면 바로 합니다. 휴면이 언제 끝나냐 또 질문이 이제 올까 봐 얘기하는데 2월 중순이나 3월 2월 말쯤에 끝나는 분들 저도 2월 거의 말쯤에 끝났습니다. 휴면이. 엊그제만 해도 영하 몇도 가는데 지금 3월달인데도 영하로 가는데 굳이 휴면을 많이 필 필요 없다. 그러나 휴면을 60일에서 45일, 90일 또 어떤 분은 100일까지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휴면을 시켰어요. 시키신 분들은 24도나 5도 올려도 그 가온이 아닙니다. 그 가온이 아니야. 가온 시킨 도둑놈들은 어떤 게냐? 겨울철에 20도, 23도 이렇게 하면 난초가 느닷없이 막 커버립니다. 그렇게 어떤 자식이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저한테 계속 와요. 유명 동영상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휴면은 온도는 10도 미만으로 돼야 한다. 난조사랑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고, 난조사랑 난력 30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종로 1번지가 난초 90년대 초중반에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난초 1번지는 종로입니다. 그리고 연죽 산채품이 계속 봄이나 여름이나 한 겨울이나 이렇게 가을이고 이렇게 계속 산채품이 계속 연중 열리는 곳이 바로 판매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난초 1번지 종로 5가입니다. 5가. 거기는 나무 시장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나무 시장을 갖춘 데가 종로입니다. 종로는 식물도 무엇도 1번지입니다. 1번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휴면을 시키셨으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분갈이, 봄, 가을에 한다. 그러면 봄에 냉탈 없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봄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난성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걷어보시면은, 거기에 애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게, 어느 때는 신화가 이렇게 막 형성된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오늘 뭐야 교육은 뭐냐 이거 애가를 따야 할지니 말해야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자꾸 질문이 와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입니다. 이거 지금 저녁에 제가 이거 점검하다가 이걸 갖다 떼어버렸어요. 이거 잎사귀 두 개. 아유 아까워 하시죠. 저도 아깝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제가 손으로 만지면 사람의 손에는 염분기가 있고 기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염이다. 오염이 되면 뭐가 어쩌죠? 곰팡이가 침투한다 했죠. 곰팡이는 잿빛 곰팡이 그리고 붉은색 곰팡이, 회색 곰팡이, 회색이나 잿빛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얀 곰팡이, 불을 흰가루피 이런 게 침투합니다. 제가 지금 야간 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원지입니다. 원지 명명 두합니다. 두합. 원지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만지다가 잎사귀 하나 떨어졌네. 잎사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잎사귀를 오늘 따야 돼요. 예. 여러분, 아유, 난초 사람이 그렇게 큰 거를. 그래서 가을에 올라오는 신화는 따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나 애가 같은 거 형성됐을 때는 가을에 접어요. 그 절대 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올라온 거는 따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다 말아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다 구수님들이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엉뚱한 헛소리를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겨울철에 휴면을 안 신고 20도, 23도, 22도 올려라 그런 동영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휴면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애가가 이렇게 하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함에 잡힐지. 여기 하얗게 뭐가 하나 보이시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놓아두면은 난초사랑이 여기서도 하나 크고 여기서도 하나 크고 아까 이렇게 하다 만지다 보니까 떨어졌다 했죠? 근데 애가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실 겁니다. 저도 지금 밤이니까 눈이 어두운데. 아, 여기 보이네요. 여기에. 자, 이걸 따야 되냐? 그럼 난초사랑 여기서도 안 오고 여기서 이 모양이 왜 따냐? 이걸 제거를 해야 한다, 이게. 왜 제거를 해야 하냐? 요거 때문에 이 지금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자란 거예요. 자란 거. 아까보다 이건 제거를 해야 합니다. 제거란 거 잘라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애가가 이렇게 하얗게 이거 하나 보이시죠? 저도 지금 화면에 이렇게 자라고 여기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에 하얗게 보이죠? 요거가 정상적으로 붙은 애가예요. 이게 지금 밸브도 제대로 형성 안 된대. 그럼 요걸 제거해야 한다. 제거를 하면 저는 미용과 이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있고 항상 이렇게 이게 소독제입니다. 살균제. 그러면 난초사랑이 그 뭐냐? 살균제다. 이렇게 소독을 해야 한다, 이게. 그리고 나이타불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냥 나이타불로 여기다가 소독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자, 이거 아깝지만 어떻게? 이거 잘라버려 했죠? 하나, 둘, 셋. 잘라버립니다. 이거 잘라야 돼요. 하, 난초사랑 그만큼 큰 거. 이거 잘라야 돼요. 이걸 안 자르면은 뒤탈이 생겨요. 뒤탈이. 이거 잘라주세요. 명명법 원지입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저 애가가 하나 형성됐다 했죠. 여기 애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뭐 하나 보이세요. 저도 잘안 보이는 반이니까. 요것이 빨리 자라요. 그걸 놓아둠으로써 요것도 영향을 뺏기고 애가가 뺏기고 요것을 놓아두면은 요것은 크다가 별볼일 없이 나중에 여름철에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새까맣게 이게 있죠. 이런 건다 이렇게 지금 제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제거를 제가 지금 밤이니까. 그래가지고 톱신 베스트로 살균을 해야 한다. 그럼 난초사랑에 톱신 베스트가 없어요. 저는 톱신 베스트를 안 씁니다. 일제 씁니다. 제가 이름을 잊었어요. 일제 씁니다. 일제. 왜 국산 안 쓰냐면 써봤지만은 써보신 분 알아요. 톱신 베스트가 별로 저는 재미를 못 봤어요. 뭘 허거나 물 주거나 뭐 벌렁 까져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를 씁니다. 우리 역사적 관계 때문에 그렇지. 일본 물건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붓이 어디 갔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붓이 있어요. 조그마한 붓이 있어요. 붓이 있는데 이렇게 톱신 베스트가 없는 분을 위해서 합니다. 아유, 난초사랑 저는 톱신 베스트가 없어요. 이게 원액이에요. 원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자른 자리 있죠? 여기다 갖다 발라버리면 돼요. 발라도 돼요. 여기다 발라. 소독을 해야 됩니다. 원액을 발라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원액. 그럼 원액 안 발라도 돼요. 원액 안 바르고 약간 희석해도 되지만은 됐으면 저는 원액을 갖다 발랍니다. 그럼 바짝 말랐죠? 바짝 말랐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톱신 베스트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다 했죠? 톱신 베스트 역할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이름을 잊었어요. 제가 일제라 이름을 제가 몰라서 모르는데. 원액을 발랐죠.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짝 말려야 합니다. 바짝 말려서,
난서를 다 심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아까워도 여러분 제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봄철 아닙니까?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 그리고 화장토를 이렇게 적어보면 신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난초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자태를 뭐 한쪽으로 삐딱, 이제 반듯이 잡았네. 이렇게. 이렇게 삐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삐딱해요.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삐딱해요. 자, 이런 형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런 걸 왜 그러냐. 여기서 신화가 나오기 때문에 난초를 반듯이 이렇게, 난초를 반듯이 심었어도 이렇게 삐딱해요. 예, 여기서 신화가 이렇게 미니까 이렇게 난초가 비틀어지는가 그 얘기입니다. 와, 그러면 내일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신화가 여기서 올라올 때 이렇게 난초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쪽으로 밀린다. 이렇게 삐딱하지 않습니까? 삐딱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삐딱하고,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삐딱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호피입니다, 호피. 호피 명명품 정일품입니다. 제가 그냥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하면서 미꾸리가 달렸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꾸리 다는 거 안 좋다고 했어요. 제 동영상 올린 분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가가 아니라 신화가 아주 튼실한 신화가 뱀 눈깔처럼 싹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올라왔죠, 여기. 예, 보시죠, 여기. 튼실한 신화가 여기 올라왔죠, 여기. 그러니까 난초가 이렇게 신화가 올라오니까 이거를 이렇게 난초가 반듯이 심었는데도 삐딱하다, 이게. 그러면 내일 여러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난초를 분명히 한쪽을 똑같이 이렇게 반듯이 심었는데, 이렇게 반듯이 심었는데 지금 여기 반듯이 여기 잡았어요. 이쪽 한쪽으로 삐뚤어졌죠. 그건 신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난초 사랑은 이렇게 제가 제거를 해버렸죠. 아까운 거 이렇게 제거를 했잖아요. 여기 있는 거 두 개는 저거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큰 거 이거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애가가 이 정상이다. 이게 아까 여기 나온 게 이게 정상이에요. 하얗게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요것이 이렇게 크지, 이것은 크다가 탈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여름철에 무너진다. 자, 오늘 여러분, 저하고 난초 사랑하고 공부를 한 것은 애가가 밑에가 작년 가을에 올라온 것이 영 시원찮아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 감지를 해야 합니다. 그럼 혹시나 하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손으로 보면은 오염되니까 이런 거 나무 젓갈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네. 마트 가면 다 있어요. 이렇게 살짝 적게 보면은 애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끼지 말고 과감시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 밑에서 지금 애가가 생긴 것이 3월, 4월, 5월, 6월 따르면서 정상적으로 큰다. 자, 여러분, 오늘 난초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제거할 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한다. 아까워도 할 수 없다. 이걸 왜 제거해야 하냐. 이건 고수아니면 이런 것은 그냥 나는 제거 안 하고 키운다. 그것은 바로 이것도 이것은 결국은 재료 자라지도 못해서 쉽게 말해 얼른 말하면 장애인. 정상적으로 나온 신화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알아듣겠네요. 그럼 밑에서 이걸 잘라 주문해서 애가가 생긴 것이 정상적으로 큰다. 이걸 안 자라주면 영양을 두 군데로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잘라버려야 한다. 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까지 충분한 이해가 가셨죠? 난초사랑 강의는 여러분의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의 똑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안 오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다 표시가 됩니다. 난초사랑입니다. 바이바이.